아침에 한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저녁 얘기로 가겠습니다. 죄와 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죄가 곧 무엇이다? 벌이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다. 이 생명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 사랑이 옳다. 라고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선택은 뭐를 거부한 겁니까? 생명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사망이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아니,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 별로 생각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랑은 조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으로 가면 결국 나는 생명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죄가 곧 벌로서 나타난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결국 쉬운 말로 하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데 몸에 해롭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자꾸 피워 피우는 죄를 범하면 폐암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 누가 자초한 겁니까? 벌을 본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은 피우지 말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암을 주셨다는 말과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다는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해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이 뉴 스타트 기간 동안에 매 강의 시간 동안에 한두 번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 세미나만 해도 일부의 강의가 21번이니까 44번을 하는 거고. 그래도 매 시간마다 물어보면 또 잘 몰라. 왜? 우리는 철저히 뭐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신다고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뇌로부터의 해방, 자유. 이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맞길래 박수까지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뇌란 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이 세뇌로부터의 해방, 자유. 그 자유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그래서 그 세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죠.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이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조건적인 세뇌, 그 사망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너희는 죽어도, 그 세뇌 때문에 죽어도, 내가 다시 너희를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믿어달라 이거예요. 진짜 믿어달라. 제가 맨날 몇 시간마다 믿어달라는 얘기를 해도 그래도 잘 못 믿겠죠. 그래서 이 세뇌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세뇌는 이 뇌에 이게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자, 일단 요걸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얘기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금방 말씀드린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한 1서를 잠깐,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거는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아빠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 말을 잘 듣는 한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러면 그건 조건적 사랑이고, 그 조건적 사랑 안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순종하지 않으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준다는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네가 내 말 잘 듣는 조건으로 주겠다. 이 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적 사랑이요? 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자, 두려움이 없고, 여러분이 세뇌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하여튼 박수부터 치고 보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구나, 정말. 자,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을 때 형성됐던 뭐예요? 세뇌. 세뇌가. 세뇌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 그거를 가져갑니다. 썼다면, 이 두려움이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완전한 사랑이야.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그거는 사랑 같지만 불완전한 거다. 그렇죠? 자, 완전한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오해했을 때 가졌던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줄 수 있다. 두려움을 내가 쫓아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조건적 사랑이야. 아버지가 막 화를 내. 나는 이 꼬마는 너무 두려워. 근데 엄마가 와서 나를 안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엄마 품에 꼭 안아줬어. 그러면 마음이 점점 편해져요, 안 편해져요? 그 두렵고 떨리던 것. 아, 엄마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엄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두려움을 가라앉죠. 자, 그런데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 두려움이 왜 있었나? 왜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됐나? 형벌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벌 받을 줄 알아라는 그 조건적 사랑이 항상 나에게 주는 두려움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벌 받는다고, 형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은 조금 보십시오. 이는 두려움에는 뭐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좀 신통치 않고요. 두려움은 뭐예요? 형벌과 맞물려 있다. 요게 이제 제일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즉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속에 뭐예요?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그 온전한 사랑을 알면 점점 뭐예요? 없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직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사랑을 아직도 마음속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뭐가 없고 형벌이 없고, 그래서 형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결국은 사도 요한도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자꾸 자기 죄 때문에 벌을 줬다. 하나님은 그 가인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가인은 자꾸 하나님이 뭐예요? 두려워. 그렇죠?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참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람들 머리에 심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게 벌,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주냐?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제가 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예요? 조건적으로 무서운 분이라는 세뇌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잘 잤어라는 말은 쉽게 나와도 왜? 엄마는 비교적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은 잘 안 나와. 그게 기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될수록 하나님과 대화가, 즉 기도가 뭐예요? 쉬워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준다 이렇게 될 때,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을 때는 기도하려면 뭐를 갖춰야 됩니까? 일단 꿇어 앉아야 되고 두 손을 모아야 되고,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자세가 왜 그따위야? 이럴까 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싫어서, 기도가 하기 싫어. 근데 이제, 아기들이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엄마, 그 있잖아. 뭐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다 할 수 있는데, 아빠한테는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정말 엄마에게 하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며. 천국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 말 맞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됐는가 안 되고 내가 검사해보고, 야는 어린아이처럼 됐구나. 그러면 천국에 넣어주고, 야는 계속 어른 노릇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넣어준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게? 여러분,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무조건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응?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를 어떤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네?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예.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오는 태도 뭐예요? 안 들어온다 이거야. 왜요? 천국, 이제 하나님이 천국 문 열어놓고 들어와. 들어와. 그런데 더 대문 밖에서 뭐예요? 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순어린 애들만 와 있거든. 아, 내가 왜 이런 데로 오냐고. 들어오라고 해도 나는 어른이다. 나는 봄 잡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조건적으로 세뇌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영어 성경으로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써놓은 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참 비극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써놔도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해.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보여. 왜 보여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진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못한다. 그렇게 써놓으면, 그게, 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써놨거든. 그래서, 세뇌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다 풀려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뭐요? 세뇌가 풀리기 전에 해놓으신 거라고. 아시겠죠요? 네. 그거를 믿어야 세뇌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뇌를 풀어주려고 하나님은 일단 먼저 구원해 놓고 보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아주 경악했어요. 호세아서 9장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 백성들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그릇된 행실을 다 뭐요? 벌하실 것이다. 아시겠죠? 당연합니까? 이제는 좀 안 당연하다 싶어야 돼. 최소한. 이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야.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으면 물론이지. 벌 줘야지. 기부와 사랑. 네? 그렇지.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좀 봅시다. 저희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썩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뭐요? 벌하시리라. 벌하시리라. 자, 또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의 일부분.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죄를 갚되가 뭐예요? 벌하되 말입니다. 그 죄를 벌하되 아들에게로부터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벌하되. 왜요? punishing. 이게 벌하는 겁니다. 3, 4대까지 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투해 봤어요? 자,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질투입니다. 사랑 없으면 질투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하고, 전혀 사랑 안 하는 사람, 나하고, 나 전혀 그 사람 사랑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재밌게 지내는 거죠. 아, 그럼 뭐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그 여자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질투 없어요. 질투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은 자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은 무슨 신들이요? 잡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뭐예요? 우상 앞에 가서 잡신한테 가서 알랑방구를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넌 너 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해야 되냐? 혼나고 싶어? 그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한대요. 질투한다는 말은 나는 사랑 안 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아니죠. 나 걔 질투할 때는 더 사랑해. 그냥 평소에는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 저 여자가 딴 남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와, 이게 그게 아니야.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다른 형태로,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질투는 바로 뭐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 경쟁자가 없을 때 하는 사랑은 사랑이고,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하는 사랑은 뭐예요? 질투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상에게 자꾸 가서 알랑거린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예? 그럼 하나님 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벌 주는 대신에 하나님 뭐 한다, 이거요? 질투한다. 그러면 여러분 질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하,
저 인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질투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질투할 때. 질투심이 나 죽겠어. 근데, 사람들이라도 내가 질투나 죽겠는데, 내 여자친구를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더 사랑해야지. 그게 질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더 사랑하는 것을 질투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게 성경의 묘미야.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읽으면 우리식 질투를 하나님이 하는 것 같아. 말 안 해. 밥 안 해줘. 질투라는 게 뭐야? 미워하고, 화내고, 구박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도 남자가 자꾸 다른 여자한테 수면제 먹고 죽는다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같이 그런 더러운 질투가 아니야.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이 그게 질투야, 알고 보니. 네.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 거룩한 질투, 예, 예, divine jealousy. 예? 자, 이제,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해야 되냐면은, 질투한다고 그래 놓고 뭐예요? 벌 준다고 그러는 거야. 자, 질투는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벌이 나와. 여러분, 아까 벌써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잡신에게 갔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벌받게 돼 있는 거라. 자초하는 거니까. 그래 놓고 이 벌을 준다는 말. 아까 기부의 호세에서 그 백성의 악을, 죄를 벌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그들의 죄를 뭐예요? 그 죄가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벌준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써야 됩니까? 내가 더 사랑을 주리라. 이렇게 써야 말이 되죠. 그래야만 무조건적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제가 딱 볼 때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사망 쪽으로 가려고 하는, 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더 사랑해서 자기 쪽으로 뭐예요? 다시 오게 하려나. 마치 계속 죄를 짓는, 계속 사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가인을 뭐예요?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올려고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봤다. 그대로 적용을 해서 봐야 된다. 우리 식대로, 조건적으로. 우상숭배하는 놈들은 나는 벌 줄 거야. 그러면, 그런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의 말을 뭐요? 안 하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벌을 준다. 벌을 주되. 여기에 죄를 갚되. 벌을 주됩니다.
영어 성경도 벌을 주되라고 번역했어. 벌을 주되. 그것도 언제까지 준다고요? 3, 4대까지. 3, 4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되니까, 와, 하나님 무섭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냥 글자로만 보고, 와, 겁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를 갚되라기보다, 벌을 주되라는 말보다는 무슨 단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우상으로 갈라는 그들을 더 사랑할 것이다. 라는 말이 훨씬 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더 뭐요? 어울리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보자, 이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아,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해명하려는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엄마가 한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기가 없어. 그 당시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아기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참 뭐예요? 한심한 얘기고. 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네. 저주를 받아서 자식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여자였어. 그런데 이제 후처가 들어왔는데, 아이 아기를 덜컥 낳는 거야. 이렇게 되면 더 뭐예요? 더 참 한심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기를 하나 맡겨주십시오. 나면 내가 아들을 원해서가 아니고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욕심이 아니라 꼭 부탁. 그래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면서 그래. 왜? 하나님은 그 하나의 뭐를 잘 알아? 속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임신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 그래서 그 아이는 바로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세상은 잘 모르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벌 받았던 말,
를 지금 이게 벌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때 히브리 말로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를 뭐예요? 도우사 아들을 낳게 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우사 아시겠죠? 혹은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엘가나가 하나의 남편이에요. 엘가나가 그 아내 하나와 뭐함에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 생각하신지라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요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해 줬다는 말은 우리 한국 말은 어떤 뜻입니까? 아, 그 좀 생각해줘. 막 좀 잘 봐주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성경은 또 권언하사,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생각하십니다. 다른 성경을 봅시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를 뭐예요? 마음에 두어. 이런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좋은 뜻입니다. 마음에 두어. 또, 주께서 그녀를 뭐요? 기억하십니다. 다 나쁜 뜻 있습니까? 좋은 뜻입니다. 그렇죠? 주께서 하나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자. 자, 여러분. 자, 여기 이제 잘 들으세요. 아, 이 기억해 주신다. 아, 이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기억해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생각해 주신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 하면 방문해 주신다. 방문해 주신다. 목사님이 교인을 방문하신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을 방문합니까? 요즘 와서 안 나오는 사람을 방문해요. 그렇죠. 왜? 자꾸 떨어져 나가려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 쪽으로 다시 붙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목사님은 더 방문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님이 하나를 생각한다, 기억한다 이 말이 다 뭐예요?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방문.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벌을 줬다는 말일까 하고 히브리 구약 성경에 사용한 히브리 원어 사전을 또 찾아봤어요. 아까 영어 성경 보니까 punishing, 벌하다라고 번역해놨잖아요. 그 우리 한국말 성경도 뭐예요? 벌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거 딱 보니까. 자, 보세요.
킹 제임스. 제일 오래된 영어 성경. 보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요? 한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킹 제임스로 가서, 출애굽기로 가서, 20장으로 가서, 자, 여기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봅시다. 20장, 5절. 아, 뭐라고요? visiting, 방문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를 기억하사, 또 하나님이 하나를 뭐요? 돌보사, 하나를 방문하사. 그 글자에게 그 단어요, visiting. 네. 히브리 단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파카드.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약 320번 정도 나옵니다. 여러 군데 사용돼요. 다 어떻게 사용돼요? 방문하시다, 이렇게 방문하시다, 기억하시다, 돌보시다. 네.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요. 320번이. 그런데 여기도 사용돼서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질투하시고 방문하셨다. 자, 아까 호세아서 봤죠? 호세아서 9장. 심히 썩은 백성. 9장. 9절. 자. 아주 썩었다. deeply corrupt. 여기는 뭐예요? He will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Remember. 그 다음에 He will 뭐예요? Visit. 그들의 죄를 뭐예요? 방문하신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학자들의 사고방식이 무선적으로 세뇌되어 있어서 그래요? 방문하신다고 번역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놔서, 이런 킹 제임스라는 이 성경은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성경입니다. 오래된 성경. 근데 오래된 성경은 이 원어에 제일 충실한 성경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성경보다, 최근의 성경은 뭐예요? Visit 없죠? 뭐가 나와 있어요? Punish. 아, 여러분. 이 우주에서 제일 죄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제일 죄가 많은 곳. 여기는 사단이 있어. 악령들이 꽉 찼어.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죄인들이 꽉 찼어.
여기에다가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이 죄의 세상을 뭐 하셨게? 방문하셨죠. 방문. 박수. 방문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방문한다. 죄가 많은 곳에 방문한다는 개념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잡신들의 종교에서는 죄가 많으면 방문은 무슨 방문입니까? 다 뭐예요? 다 죽여버리지, 벌주지.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다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예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 정도는 해놔야 여러분이 이제는 좀 다른 안목으로 노아 홍수를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제일 나쁜 놈들을 방문하시는 분이야. 방문의 목적이 뭐게? 벌하시는 거요? 구원하시는 거요? 구원하시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을 두 번씩이나 합니다.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자를 뭐요? 벌하러 왔노라? 아니야. 구원하러. 방문의 목적은 항상 뭐요? 구원입니다. 맞아요. 방문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교인을 방문하는 목적이 구원한 것과 맞죠. 조금 있다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면서도 이 세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기다리세요?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또 도와주십니다. 방문하신다고. 계속 방문하세요. 벌하러 방문했어요? 아니,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이 정도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강력하게 됐을 때 이게 안 되면요 노아 홍수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게 전부 뭐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뭐예요? 한 번은 물에 빠뜨려서 다 죽이고, 또 한 번은 뭐예요? 하늘에서 유황불 내서 다 태워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어떤 각도에서 올바로 볼 수 있는가는 드디어
이 정도로 했으면, 노아 홍수에 실제로 직접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이 벌 주신 거냐, 아니냐를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내일에 계속하겠습니다.